말라키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키 2장 1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말들로 주를 실증나게 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실증나게 하였느냐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눈에는 선하며 그는 그를 그는 그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며,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실증을 느끼시는 주님입니다. 실증을 느끼시는 주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장차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함으로 이제 장차 유업을 받게 되는, 유업이 뭡니까? 천년왕국에서 땅을 할당 받는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 되풀이되는 그러한 잘못과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멸시하며 자신을 더럽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내가 언제 성전인 나를 더럽혔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1년 혹은 2년이 되었어도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변명으로 자신을 감추고만 있으면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나는 할 바를 충분히 하고 살았다. 주의 첫날 예배도 참석하고 그리고 수요기도에도 참석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는데 성장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항변하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이지 않는 자만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마음 있는 섬김, 마음 있는 섬김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러한 마음의 발로로서 모든 성도들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되는 잘못과 거짓말, 이런 걸로 이스라엘의 그 거짓말과 잘못된 행동으로 실증을 느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 때문에 실증을 느끼시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증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값없이 여기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인한 마음은 그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다 참고 이겨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받을 영광을 위해서 수치를 참으신 것이에요. 그분은 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분은 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하셨던 분이 바로 그분의 잔악한 그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참 그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려요. 그리고 주먹으로 쳐요. 사람 예수님을. 또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
너 내가 너 때리는데 내가 누군지 한번 너 예언해봐라. 예언 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놀려대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주님의 옷을 벗겨서 기념품으로 남기기 위해 그 주홍색 옷을 찢어가지고 서로 나눠갖고 말이죠. 가시관 엮은 그 머리,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다 씌우게 하고,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휘어주며, 야, 너 왕이니까 왕이 갖는, 왕이 갖는 거라고 말이죠. 쥐시봉이라고 놀려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옷을 벗기고 조롱한 후에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심지어 옆에 있는 강도까지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데 그분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왜 그분께서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것을 값없이 여기는 사람은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그 태도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냐? 이제 말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대답을 들으셨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아, 주님 저에 대해서 사랑한 게 뭐 있습니까? 가끔 아주 버릇없는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로서 자녀를 낳아놓고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냐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실 낳아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누구 아무개 집 옆집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뭘 해주고 나를 어떡하고 해서 뭐 가정교사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다 했는데 이놈의 학원 갈 돈조차 안 주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말이죠. 막 난리를 치고 그런 자녀들도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탐내가지고 부모를 살인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다니.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부모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냐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장 오늘 병원에 입원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떠한 벌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거 모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건강을 허락하시고 모든 일에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여러분의 의식주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장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함과 악한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하고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즉시 지금 어렵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즉시 모두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 없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보니까 너희 입으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자세히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그 후의 사랑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이 있다면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주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마귀의 활동이 대단히 활발히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버렸다고 얘기죠. 과거에는 처음 구원받고 또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열정을 갖고 이랬는데 서서히 그 사랑이 식어버린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많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야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매일 그분의 말씀을 어때요? 매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인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처녀 총각들이 이렇게 연애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상대에 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저 사람 성격이 어떤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저 사람의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나와 같이 이렇게 함께 힘을 합해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다 생각하게 된다. 상대를 알기를 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관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 말씀에 따라 행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나는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립서비스만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분께 우리의 필요와 어려운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사람.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능력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하기 어려운 것 나의 그런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자상하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즉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의지하는 모든 일을 그분께 의뢰한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또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7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지도 않고 스스로 뭐 주님을 붙잡지도 않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니까 어떻게 외국 강대국들이 와서 침략해서 다 막 죽이고 잔인하게 비참하게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부족한 것마저도 싹 뺏어가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두절된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위험한 사람에 더 나아가서 위험한 사람. 주님께서는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구하면 반드시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고집스러워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부셔버려야 돼요. 그걸 부셔버려야 돼요. 또 우리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냥 몸이 아파도 그냥 아파서 어디 가서 맨날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또 의사에게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만 하지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것은 부족한 게 많다고 얘기죠. 왜 그러면 습관이 안 돼 있었어요. 또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약해서. 여러분 아사왕이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에만 가서 어떻게 발 조그맣게 났던 발병으로 인하여 죽게 됐죠. 생을 마감하여. 우리에게는 기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치거나 모른 척하거나 시치미 떼고 있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간구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 포함해서 그리고 주님을 의심하는 것 내 믿음이 약화된 것 이런 것들 모두를 주님께 간구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 믿음을 좀 키워주세요. 제가 지금 내 잘 안 됩니다 이게. 맨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가고 있다가 아차 하고 다시 오고 매일 이런 생활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믿음이 똑같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저하됐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 나쁜 습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릴 수 있다고 했죠. 왜 안 드리냐? 왜 안 드리냐? 책망받아요, 나중에. 명령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불참하여 초라하게 한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배교가 만연하죠 지금. 한국 기독교는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기독교가 아니야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하면 뭐든지 무엇이든지 한다 그들은. 병도 고치고 방언하고 소리 지르며 춤추고 멋대로 날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의 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뭐 박사학위도 몇 개 따고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유치해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유치해서. 성도들도 성도가 아니죠. 신도지. 여러분은 성도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신도예요. 종교를 갖고 있는 신도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하는 수준이 말이죠. 설교나 기타 그 교회 생활하는 모든 그 수준이 보면 너무 어리석다고. 너무 어리석어. 그래도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금식해야 돼 복을 받는다고 말이죠. 금식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전부 누가 굶기를 좋아하나. 그러니까 순번을 매겨서 1번, 2번, 3번, 4번 날짜별로 해가지고 말이죠. 당신 오늘 하루에 한 끼, 다음에 당신은 오늘 1일 아침, 당신은 1일 점심, 저녁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 사람도 빠지면 큰일 납니다. 문제가 됩니다.
릴레이 금식이라 릴레이 금식. 그 다음에 여름철 되면은 야 우리 정신을 차리고 저기 어디 파주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계속 기도만 하고 오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막 두더지쳐 들어가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거기에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야 나 예수 그리스도 봤단 말이야. 거기서 난리를 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게 뭐예요? 마귀들이 사람을 갖고 질질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행사들 보면 말이죠, 방어를 하는데 말이죠, 이게 무슨 돗대기 시장 같은 거예요. 돗대기 시장보다 더해.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신도가 300명인데 전부 300명이 소리 들고 방언으로 기도해 버리니까 뭐예요 그게? 알아듣는 소리로 해야죠 방언. 알아듣는 방언하려면 혼자라, 혼자 집에 가서 혼자 조용히.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목사들도 단상에서 방언하잖아. 가짜 방언이지만 방언. 방언이라는 게 우리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그렇잖아요. 언어 사투리 말하자면 텅 아니에요 텅. 자 그래서 실제 언어인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 말이죠. 세상에 제비 소리 틀리고 뻐꾸기 소리, 까마귀 소리 다 틀린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말이 이게 뭐 까마귀인지 뻐꾸기인지 뭔지 모르게 전부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만 거기 있는 것이.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 안 하면 맥이 없어 기도한 것 같지 않나? 기도 안 한 것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원 가서 체력 기도 한 열흘 동안 안 하면 뭔가 몸이 깨운하지 않다고. 가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이 어때? 울면은 좀 속이 후련하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문제예요. 사람이 누구나 꿈꿀 수 있어요. 꿈이라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기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신세계에서 너무나 어떤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이 사건 저 사건 병합해서 그냥 뇌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신뢰하고 한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꿈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귀에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 누구 뭐 열흘간 금식기도 하라고 명령하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 아니다 너가 이번에는 40일 금식해라. 그래서 자기는 금식한다. 난 이거 명을 어기면 큰일 난다고. 40일간 금식하다가 죽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 누가 그랬겠어요? 마귀가 그랬던 거죠. 마귀가. 여러분 성경에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빛의 천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무당도 그 다음에 점쟁이도 중도 다 기도하잖아요. 다 방언해. 그 사람들도 이상한 소리 다 내고 다 예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정신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죠. 그걸 마귀가 이용하는 것을 모른다 사람들이요. 그런 자들은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으며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거기에 빠져버린다고 얘기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한다. 세상의 도사들처럼. 사람들은 우연하고 단순하고 멍청한 거를 좋아해요. 지속적으로 그 진리를 캐가지고 거기에서 탁탁 증명하고 이런 걸 싫어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 봐요. 대단히 무식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 밑에 다 사람들이 온다고요. 대학 교수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피폐해서 그런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헛소리 하는데 거기에 몰려든다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 때문에 실증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란 뭐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하죠.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즉 세상의 더러움과 멸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지역교회. 같이 모인 건 지역교회라고 그러죠. 조직체. 그리고 나는 뭐예요? 유기체라고. 유기체는 나눌 수 없어요.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이건 나눌 수가 없어요. 보석 가운데 진주는 나누면 안 되죠. 다이아몬드는 커트할 수 있잖아요. 큰 거를 작게 만들 수 있지만 진주는 갈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하나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은 주님의 몸의 일부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멸망으로 가지는 않아요.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답게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살으셨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왜? 지체기 때문에. 내 몸의 일부가 더러운 짓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으로 더럽히고 교만으로 더럽히고 자존심으로 더럽히고 질투와 시기로 더럽히고 그리고 거짓말로 더럽히고 악으로 더럽히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신다는 게 뭐예요? 죽이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앗아가신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좋은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빛으로 가득 차야 돼. 어두움과 더러움을 쫓아내야 돼. 여러분이 어두운 생활하게 되면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어때요? 건강도 악화되고 그런 것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이죠.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컴퓨터만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유튜브 시청하고 뭐 하고 이러다가 늦잠 자고 있나 가지고 다음 날도 몽롱해 가지고 무슨 뭘 제대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해서 뭘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냥 그러다가 어떻게 이 컴퓨터를 많이 보니까 게임에 중독이 걸려 가지고 이제 안 되겠어. 이거 더 24시간 게임방에 가서 사는 사람들. 그 게임방이 우리 건물에도 있잖아요. 저기. 게임방에. 그 장사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게임방이 어떻게 밖에 빛이 안 들어와요. 다 책상에 있고 의자와 컴퓨터 있고 거기서 모니터 있고 그 앞에서 계속 그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 사람은 활동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은 책을 보고 연구해도 그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적절하게 밖에서 돌다가 또 활동하다가 들어와서 또 그거 하고 이렇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물로 씻고 기도로 또 그렇게 하고 성도 간의 교제로 또 가능한 것이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어떻습니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한 함으로 늘 영을 깨끗한 영을 소유하게 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금 있는데 그 순간에 죄 질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다른 생각 안 나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구령해야겠구나 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이 생각뿐이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난다.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구령하러 갈 시간 오는 시간 또 구령하는 순간 그러한 모든 시간에는 여러분이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겠는가 또 내가 전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가까이 도망가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늘 깨끗한 영을 소유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지킬 수가 있다. 주님을 증거하게 되면. 그런데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쉽냐?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증거하러 나가려고 하면 어디서 전화가 와. 전화가 오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친척 가운데 누가 뭐 갑자기 죽어버렸대. 뭐 자기 동생이 죽든가 형이 죽든가 아니면 뭐 누가 형수가 죽든가 갑자기 죽었어. 그냥 오늘 계획해서 뭘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거기부터 가야죠. 그러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뭐 앉아서 뭐 하려고 하면 또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마귀는 계속.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주님 오실 날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둘 중에 하나,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전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몽롱하게 아, 나 교회 다녀, 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러고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쑥쑥쑥쑥 빠지잖아요. 그런 일을 못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100% 맞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견디다가 나중에 그냥 어려운 거죠. 마귀에게 물려가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항시 깊이 느끼며 감사하며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딱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부여해서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안 하세요. 하다못해 사람 죽이는 일은 사탄에게까지 시키신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거나 또 그 사람을 도우시려면 그냥 말씀으로 그냥 다 그 아주 쉽게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 뭐예요? 월급을 받죠. 월급이나 아니면 뭐 주급이든 시급이든 대가를 받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대가를 주는데 주님께서 대가 안 주세요? 그 일을 하는데? 주님은 반드시 주세요. 그게 반드시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몸이 약한데 내가 뭐 주님의 일을 하니까 건강을 지켜서 그러면 뭐예요? 몸이 약하면 병원에 매일 다니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실제 어마어마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걱정하고 뭐 하고 나면 일이 안 되고 또 그러면 수입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나를 좋은 생각으로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면은 순탄하게 생활하고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 얘기죠. 그럼 뭐 이거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뭐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은 더 큰 거지만 어마어마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키실 건가를 이렇게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요. 어리석은 사람. 나를 위해 고난 겪으시고 피 흘려시고 돌아가신 그분,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그분께 감사함으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자동적으로 느끼게 되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신다. 세상 사람들도 대가, 예를 들어 세상에서 대가를 100 주셨으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대가를 200, 300씩 주세요. 그건 몰라 사람들이 사실은. 왜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오래서.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모든 삶의 영광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리스도인은. 뭐, 여러분이 잘한 거, 뭐 한 거, 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거,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또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분께서는 더욱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날씨가 덥고 이러기 때문에 또 자신의 일도 많이 있고 바쁘고 바쁜 생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서 내 믿음을 점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회가 없어요. 별로. 그런 기회들을 바로 이런 주의 첫날이라든지 수련회라든지 같이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뭐 성경 핵심 강연할 때 거기서 교제하고 듣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몰라.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지 아닌지를 모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 늘 주님께서 말씀을 깨어 있으라고. 정신을 차리라. 제자들한테도 정신 안 차리면 마귀에게 잡혀간다고 얘기죠. 보파 여기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정확하죠. 우리가 1년에 보면 한 뭐 5명에서 10명까지 온다고요. 작은 교회라도 계속 와요. 계속. 그런데 매년 오는 사람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 딱 한 사람 내지 많으면 두 사람 남아요. 그 많은 중에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서 쭉 가요. 한번 자기하고 침례받고 뭐 같이 왔던 그때 했던 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보여요. 주변에.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일반 교회는 그런 게 없어. 왜냐하면 나왔다 안 나왔다 자기 멋대로 하고 필요하면 나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교회는 뭐 별로 그런 게 없어. 마귀의 공격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자신이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을 보고 마귀의 공격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로 마귀의 공격이 있는. 그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또 지역교회 전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그러한 고초와 고난을 받고 어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이 땅에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바랬잖아요. 정말 주님 메시아 언제 오십니까? 메시아 보내달라고 말이죠. 왔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 이단이고 저거 바알세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행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런데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형은 진짜라고 그러고 지금이 그 시대하고 똑같아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데는 사건이 벌어지고 막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나타난 데는 뭐예요? 저놈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말이죠. 아니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종교의 자유 있으니 그러는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꼭 죽이려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꼭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마지막에 정말 죽였어요. 이상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거리 설교하면 말이죠 거기 확성기들 그 장사하는데 얼마나 크게 틀어놔요. 지나가면서 배추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세요 하고 확성기 크게 그런 건 한 말도 안 해. 그리고 가게 앞에 그 빵집 앞이나 그 옆에 음식점에서 틀어놓는 소리는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거리 설교하면 시끄러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계속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하늘나라 갑니다. 당신들은 사탄에 의해서 지금 유혹받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라. 여러분 보잖아요. 전도지 나눠주면 신호등 건너면서 홍해 갈라듯이 쫙 갈라져가지고 말이죠. 전도지 주려면 혼자 가운데 서 있어요. 이게 쫙 옆으로 피해가지고. 제도권 교회에서 주는 건 잘 받아요. 혹시 거기 껌 들어있나 사탕이라도 하나 먹으려고 말이죠. 그런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상하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마귀가
벌써 알아채리는 거죠. 마귀가 벌써 알아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 사도들, 주님께서 가시는 그 모든 것에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두 기독교들은 버렸다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이스라엘을 거의 대부분 욕하잖아요. 저 빨리 협상하라고 그러고 뭐 난리. 사람 죽는데 뭐 하고 있냐 그러고. 이스라엘이 죽은 건 뭐라고 안 그래. 근데 피에로나 기타 뭐 헤즈볼라나 뭐 이런 사람들 누구 한 죽어놓으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공격을 누가 먼저 했어요? 상대가 먼저 이스라엘에 공격해서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미사일을 4천 발 이상 쏴서 하는 전쟁인데 왜 쐈냐고 그 사람들 징책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유엔이나 이런 데서 이스라엘을 징책하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께서 지금 그 오실 때가 가까웠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단들과 다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자체에서도 야 여기 뭔가 이상하다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바른 말씀 까무러치고 놀래고 이게 바른 진리다 그리고 바른 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또 다른 데 가서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보는 사람이 있고 뭐 흠정녀 심지어 표준성경 킹제임스 이런 걸로 가는 게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세상에도 이 세상에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마귀가 준동하고 있는 시대예요. 주님 오시라 가까워서 지금부터 막 난동을 피는 거예요. 마귀가 미치겠는 거예요. 왜? 오면 심판하니까 오시면 막 설치고 다니는 거지 마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의 통째로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을 통째로 지옥에 던져버려요. 마귀가. 마귀가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 세력. 여러분 그런 건 느끼세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알려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일을 드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되게 유지하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날까지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강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제가 이번에 특강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왜 그랬을까요? 무서우니까 마귀가. 다 그래서 마귀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겁주는데 넘어가는 거 왜 그래? 두렵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까? 그럼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강건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 지킬 때 걱정하지 마. 너 마음 푹 놓고 네 일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 다윗, 그 다음에 무슨 사도들, 선지자들 전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 바울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신구약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섬기는데 성령 충만하게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면 믿음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너무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다. 중간에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이게 꺼져버려요. 육신적으로 돌아가.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시간 설교 듣는 것도 괴로워. 못 있어요, 못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괴로운데. 그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쌍한 거지, 사실. 불쌍한 거죠.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오늘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쉬운 그러한 편안한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자신을 내세우며 고집을 피우고 자존심을 부리며 악한 여러 가지 자신의 습관들을 그대로 수행하며 살다가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각자 인도해 주시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